지임료는 냈어요? 예, 지임료도 내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샀는데 왜 지임료를 내냐 그러길래 맞죠. 샀으면 왜 지임료를 내요? 넘버에 대한 비용은 내지 말아야죠. 언제 네. 사신 거예요 그거를? 여보세요? 네, 디젤 트럭입니다. 유튜브 좀 이렇게 보다가. 네네. 제가 지금 화물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넘버를, 문서에서 하다가 법인 넘버를 샀거든요. 법인 넘버를 사셨다고요? 예. 3300인가 두고 사가지고, 제가 오늘 그걸 다시 팔려고 이제 하는데. 네. 그러니까 법인 넘버를 사서, 지금 차도 법인 넘버로 등록이 돼 있네요? 예예. 예. 지임료는 냈어요? 예, 지임료도 내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샀는데 왜 지임료를 내냐 그러길래 맞죠. 샀으면 왜 지임료를 내요? 넘버에 대한 비용은 내지 말아야죠. 언제 예. 사신 거예요 그거를? 이거 화물차 이제 시작할 때 차랑 같이 샀거든요. 그거 몇 년 전이에요? 19년도에 시작했어요. 19년도면 한 5년 됐네요. 예예. 그때 당시 금액도 그 금액이면 그냥 개별을 살 수 있었는데. 예, 그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아이고. 간혹 가다가 일자리 분양하는 여기 회사들이 그런 방식으로 좀 하더라고요. 계속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정리하려고. 네. 운수사랑 얘기를 해봤어요? 네. 오늘 만나기로 했거든요. 네. 팔고 이제 그냥 임대 넘버 달고 이제 그냥 달달이 기념 주고. 네. 그렇게 할까 싶어서. 그게 확정이 나면 그게 처리돼야 또 넘버도 뭐 이전 서류 꾸며가지고 다른 임대 넘버 회사로 등록을 하거든요. 만나가지고 그건... 그거 한번 얘기해보시고. 네. 금액은 또 뭐 책정이 다 됐어요? 금액요? 네. 그 금액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럼 시세 물어보니까 뭐 2,900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예, 근데 뭐 일단 와서 뭐 계산할 것도 있고 뭐 일단 와서 한번 이야기하자더라고요. 그런 거는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거네요. 사서 들어간 거는. 예. 그거 한번 얘기해 보시. 지임료라는 게 넘버에 대한 월 지임료를 말하는 건데 그건 얼마씩 냈어요? 한 달에 부가세 포함 22만 원. 넘버 빌려주는 금액은 맞긴 한데 그거를 계속 다달이 왜 냈지? 일단 얘기 한번 해보시고 전화 주시면 뭐 그게 정리가 돼야 임대 넘버를 알아보고 정착을 하든 하니까 상황 보고 전화 한번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